저는 3살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. 유희땡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름이 너무 익숙한데 누군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. 나중에 목소리를 듣고서 알았는데 유희땡은 바로 제 베프였습니다. 어? 그러니까 김숙한테 전화가 왔는데 김숙 누구지? 안니 하자마자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. 저는 병원을 찾았고 가성치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심한 우울증 끝에 나오는 증상이라네요. 진짜 밥 보려면 다 잊어버리지 않아요? 맞아요. 충분히 어떤 상황인지 아니,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깜빡깜빡할 때 많죠. 전 너무 많죠. 너무 많아서 제가 스스로 병원을 갔다니까요. 메모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. 그냥 기억할 수가 없는 거야. 얘기를 하면서도 늘 적게 되고 어떨 땐 녹음을 하고 내가 다시 그래서, 들어보려고. 그래서 그 소문이 났구나. 언니가 그게 녹취를 따고 다니더라. 아니 그래서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특히 업무적으로 어디랑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죄송한데 제가 혹시 실수할 수 있어서 이거 녹음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렇게 했었어. 근데 미안한데 내 약속을 왜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야? 무슨 약속을? 내 전화를 안 받고 그냥 안 받는 거 알면서. 그냥 가성 치매는 우울증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진단을 해야 될 때라고 하네요. 이걸 한번 물어보자 언니. 양재홍 의사님. 아 전화를 한번 해봅시다. 여보세요? 쌤! 아유 쌤 안녕하십니까? 은현이. 아 박사님? 워킹맘인데 가성치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? 이게 가성치매가 정확히 뭡니까 선생님? 보통 노인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이제 가성치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나타나고 있는 판단력이나 기억력 같은 게 떨어지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한테서 보이는 치매가 증상이다 해서 이제 가성치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? 일단 초기에 시작되는 증상은 평소랑 입맛이 좀 달라진다거나 수면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.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평소보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인지적인 측면이 따라가게 되죠.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잘 모르겠어요. 의욕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없는 거죠. 우울증은 치료하면 완치가 되나요? 완치가 되죠. 아 그래요? 근데 이걸 계속 병을 키우고 있는 거구나. 가성치매는 우울증 약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. 우울증이 좋아지면서 마찬가지로 인지기능도 같이 좋아지게 되죠. 그렇구나. 좀 다행이다. 문제가 가성치매를 내버려 두면은 진짜 치매가 될 확률이 2배 정도로 올라가거든요. 우울증을 치료하는 게 좋죠. 그러니까 이분이 우울증인 걸 몰랐던 거죠, 그렇죠? 그렇죠, 아마 그러셨겠죠. 근데 쌤, 우울증인지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죠?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인정을 일단 안 하죠, 저희 나라 사람들. 선생님도 이제 많은 고민들을 받잖아요.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? 그래, 난 그런 게 궁금해, 진짜. 감정일기를 쓰시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. 감정일기? 그거 어떻게 씁니까? 내 기분이 언제 좋았고 언제 나빴다에 대해서 이제 트랙을 추적해보는 건데요.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의 그 중간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.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왜 그런지 잘 몰라요. 트라우마 연관될 수도 있고 피해의식에 연관될 수도 있고 자격지심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거를 좀 객관화하는 작업을 해놓으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비법.